유망주로 손꼽히는 경기도의 나마디 조엘준 선수가 첫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1위와는 고작 0.02초 차이에 불과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마디 조엘진 선수. 중학교 2학년 이후 매년 10cm씩 성장해 지금은 키 182cm에 근육까지 탄탄합니다. 타고난 신체적 조건을 활용해 앞으로 미는 힘이 장점입니다. 조엘진 선수는 탄력이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고3에 비해서 아직 발전하고 배워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배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했고. 기대에 부응하듯 첫 전국체전에서 바로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에서 10초 7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위와는 불과 0.02초 차이입니다. 컨디션에 비해 몸이 잘 따라줘서 그래도 만족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를수록 더 열심히 하고. 조엘진 선수의 롤모델은 김구경 선수.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를 목표 삼고 또 이를 넘어 한국 육상 꿈인 9초대 진입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롤모델은 그래도 저희 나라 기록 보유자인 그래도 김구경 선수가 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을 넘어 더 큰 무대에서 서고 싶다는 조엘진 선수. 아직 젊은 나이지만 한국 육상을 책임질 대형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공동 취재단 이승준입니다.